안녕하세요. Less is Fine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로 웨이스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발뮤다 오븐 레인지 직구 이야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품 리뷰가 아니라 일본에서 캐나다까지로의 직구 과정 이야기예요. 이 채널에 제로 웨이스트 이야기를 주로 올려왔는데 이번엔 특별히 저의 네이버 블로그 구독자분들을 위해 소비성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지난 수년간 캐나다 이민 이야기를 꾸준히 올리는 블로그 운영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캐나다 살림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한국분들이 많아요. 2년 전 일본 여행에서 제가 발뮤다 토스트기를 직접 사서 들고 왔는데 당시에 그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한국엔 오븐 레인지 출시가 안 된 상태라 정보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직구 과정을 솔직하게 동영상으로 공유해 보려고 해요. 가장 궁금하실 가격과 운송 비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오븐은 11번가라는 한국 웹사이트를 통해 직구했어요. 주문 당시의 오븐 값은 한화로 40만원, 국제 배송비 3만원, 관세 8만 8천원, 총 51만 8천원을 지불했어요. 관세는 물건값의 약 20% 정도라고 해요. 후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보내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의 물건은 우체국 택배로 선편소포를 활용해서 보내면 캐나다까지 약 6만원 정도에 배송시킬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큰 물건 보낼 때는 코쉽이나 현대해운 같은 일반 기업 쇼핑 서비스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저는 다행히 이걸 구매할 당시에 가족이 캐나다로 큰 짐을 부칠 일이 있어서 그 틈에 끼워서 보냈기 때문에 배송료가 따로 들지는 않았어요. 만약 배송비를 따로 더 냈다면 총 지출 금액은 약 58만 원 정도일 거예요. 굳이 일본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전압이 110V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북미로 이민 오실 때 사용법과 기능이 익숙한 소형 가전을 가지고 오고 싶으시다면 일본 제품을 구비하시는 것도 좋아요. 한국에서 생산하는 광파 오븐은 220V로 제작되어 있고 최대 소비 전력이 1700에서 2000W로 매우 높아요. 그래서 110V로 변압을 할 때 변압기 용량이 광파 오븐 소비 전력을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할 수 있는 변압기가 있다 해도 이처럼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110V 일반 콘센트에 꽂고 쓰기에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냉장고는 소비 전력이 매우 낮은 편이라 일반 변압기를 사용하고 일반 콘센트에 꽂아도 문제가 없어요. 북미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 오븐 레인지는 소형 오븐과 전자레인지 겸용이에요. 일본 아마존에 발뮤다보다 저렴한 상품도 다양하고 스팀 오븐 기능이 첨부된 것들도 있어요. 저렴한 100달러짜리 컨벡션 오븐을 10년 이상 썼는데 단점은 도어의 밀폐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손실이 크고 내부 온도 조절이 일정하지 않아서 베이킹처럼 온도에 민감한 조리는 하기가 어려웠어요. 큰 오븐은 많이 사용하면 예열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기세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요리할 때 저처럼 오븐 사용 비율이 높다면 장기간 대형 오븐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세를 감안해 이런 미니 오븐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혹시 발뮤다 오븐을 직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사용법과 오븐을 활용해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담은 별도의 동영상을 다음에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다시 쓰레기를 줄이는 살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